3년 만에 출연해. 네, 맞습니다. 오랜만인데. 역시 네. 기분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소감 굉장히 길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기분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네. 아, 이번에 캐사라사라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셨던 정유미 씨가 오랜만에 다시 거의 7년 만에 같이 만났다. 기분이 이제 어땠나요? 남다릅니다. 네, 기분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네. 정말 남다를 때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네. 극중 이름이 강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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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본인이 준비하는 거니까 그건 드라마 소개를 뭐 가장 잘해. 예전에 제가 캐세라세라에서 정유미 씨하고 작품을 했을 때 캐릭터 이름이 강태주였는데 이번엔 또 강태하라고 비슷해요. 캐릭터로 나오게 됐고 그리고 전 남친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세라세라 X 느낌도 살짝 좀 들었는데 X를 좀 기대가 돼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더운 여름에 촬영하느라 고생 많은데 박수 한번. 8월 18일 월요일 KBS ETV에서 시작하는 리얼 공감 연예 드라마 연예의 발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작했습니다. 연예의 발견.